오지 마세요.
반갑습니다.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홀의 세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는 저희가 특별히 잘 알았는데 개인 소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프레스라의 배동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프레스라 조민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프레스라 강효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프레스라 고우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K-Arts DMG Festa 오늘 그림 미래로 콘서트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아까 리허설 때부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이 DMG 접경지역에 이 자연경관을 보면서 리허설을 하는데 그냥 기운이 막 샘솟고 지금 막 이 산소, 이 뭐야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. 아니 피부가 갑자기 막 좋아진 느낌이에요. 지금 약간 좀 오늘 화학 메이크업 좀 잘 된 거 같지 않아요? 전? 잘 나오고 있어요. 카메라맨님, 이 피부 좀 봐주세요 지금. 이 접경 지역의 이 공기 덕분에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상쾌하고 아 오늘 약간 제가 참 이 주변의 고성과 지속한 인연이 좀 있어요. 저희 아버지가 동광산업고등학교에 일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제가 2주 전에도 이쪽 고성에 왔었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오면서도 아 잼버리 야영장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좋다. 아니 너무너무 좋은 이 자연광경을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 음악과 이 자연광경을 같이 즐겨주신다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아 진짜 저희가 이 자연에 딱 어울리는 첫 번째 곡 전설 속의 누군가처럼을 딱 들려드렸는데요. 아 각가지 동물들이 막 나왔었어요. 아니,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아, 저도 물 좀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. 아, 네 좋습니다. 첫 곡이 딱 끝나자마자 터져나오는 이 박수와 함성 덕분에 저희의 약간의 어떤 긴장과 이 설렘이 이렇게 확 풀어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네. 처음에는 살짝 긴장했어요. 네. 그리고 우리 노래가 별론가? 라는 걱정도 됐었고 사운드도 제대로 안 나가고 있나?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. 아 근데 그러자마자 네. 너무 좋으셔서 할 말을 잃으신 거예요. 저는 민규 씨 이런 긍정적인 여러분 긍정 해피바이러스 예. 아니 너무 앞에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집중해주셔서 봐주셔서 진짜 보는데 아 눈빛이 진심이시다 이분들 아 오늘 내가 더더욱 진심으로 이분들께 노래하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. 딱 풀렸어요 지금. 예. 또 특히나 굉장히 또 우리 관객분들이 좀 가까이에 계신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희의 뭔가 트라우마의 이 감정과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의 표정들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오늘 더 집중해서 아주 멋진 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 바로 이어서 다음 곡도 더욱더 아름답고 이 웅장한 풍경을 더욱더 장엄하게 만들 수 있는 곡 백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
들려드렸습니다. 아니 진짜 네. 이 지금 풍경이 여러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계셔서 그런지 저희도 이 뭔가 노래를 부르는데 더욱더 벅차오름이 계속해서 네. 느껴지는 그런 순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또 관객분들의 이 얼굴들을 되게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네? 여러분 유형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. 처음부터 되게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어?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보자 싶어서 이렇게 보다가 이러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분의 분들로 나뉘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좋은 피드백을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아니 여러분들 굉장히 앞섰는데 우리 코요태 선배님과 그리고 오마이걸 분들께서 분위기를 더욱더 달궈주셔가지고 지금 많이 긴장이 풀리시고 이제 음악을 제대로 내 온몸으로 흡수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렇죠 여러분?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곡은 좀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준비를 했어요. 다음 곡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전해드리겠습니다. Oh, we will not let you go. We will not let you go.
같이 밥을 먹는데 그 막 이렇게 해변가에서 밥을 먹고 카페를 갔다 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. 아, 3년 전에 샀어야 되는데. 그렇게 값이 많이 올랐대요, 여러분. 예. 네. 아니, DMZ 이 접경 지역이 정말 자연환경도 아름다운데 점점 요즘 양양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고 속초도 그렇고 많은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뭐 지붕 없는 나이트클럽도 있다. 해변가에 굉장히 많은 남녀분들이 굉장히 서로가 많이 쳐다보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아니 저도 오늘 좀 갈까 하다가 아직 좀 근육이 좀 모자라가지고 네, 거기 가지 못했는데 아니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지금 이곳에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아까 전에 리허설 보는데 왠지 모르게 울산바위가 저희를 쳐다보면서 같이 연주 보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 우리 아까 오면서 검색해봤는데 거의 4km가 된다면서요? 맞아요. 예. 와 근데 진짜 이 자연에 압도된다라는 느낌을 리허설하면서 받은 건 처음이었지고 활동하면서 와 진짜 여기는 와 여기는 꼭 진짜 많은 분들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. 야 어문도 어김없이 정말 이 지방에서의 우리 민규 형의 멘트는 너무 좋습니다. 여러분 이게 뭐 진심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말이 부르르 나오지 않아요. 사랑합니다. 네. 아니 오늘 그리고 또 그린 미래로 콘서트 예매하신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잠 못 주무시고 클릭 광클릭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여러분? 거의 지금 하자마자 예매 버튼 눌려지자마자 매진이 돼가지고 아예 앞자리를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진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내 아들딸이나 내 주변 지인들이 정말 열심히 광클릭해줬다 손. 와 진짜 이분들 덕분에 여기 지금 DMZ 페스타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이 다음 무대는 좀 약간 좀 젊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나도 내 자신도 좀 젊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함성도 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번 여러분 DMZ 페스타 소리 질러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?
DMG 페스타 소리 질러! 그러면 다음 곡은 여러분들의 함성과 같이 시작하겠습니다. 소리 질러! 다 같이 오른손 위로. 마지막인 걸 잊어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
저는 나온 줄 알았네. 근데 우리가 마지막 무대는 아니에요. 맞아요. 그게 참 다행이에요. 얼마나 많은 야유가 우리 주문하셨을 거예요. 무대분이 또 기다리고 있죠. 네. 뒤에 비투비님들과 그리고 이찬원님까지. 아, 뭐 아주 쟁쟁하고 너무 아름다운 주문들이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어, 저희는 뭐 야유는 뭐 요 정도에서 받는 걸로 만족할게요. 맞아요. 야유는 네. 좀 아쉬우네. 아, 아쉬웠네. 두 곡 같은 한 곡 들려드리면 되죠. 아, 네. 그래서 이 곡 준비했잖아요. 지금 이 핫함에 예. 완전 어울릴 곡인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이 현장이 여러분 고성이라 생각하시죠? 여러분 여기가 지금 DMZ 접경 지역이라 생각하시죠? 아니에요. 여기를 남미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. 남미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. 데스파시토 들려드립니다.
기다려.